콩나무 퍼즐. 친구가 아빠랑 엄마랑 등산을 하고 있네. 등산? 그게 뭐야? 등산은 산에 오르내리는 거를 말해. 어? 근데 저 집은 뭐지? 그러게. 혹시 귀신의 집 아닐까? 산 중턱에 나무로 지은 집이 보여요. 통나무 집이에요. 우리 집 안에도 통나무로 된 물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그리고 통나무로 지은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멘트로 지은 집과 무엇이 다를지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생태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요. 나무 퍼즐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나무 조각의 모양을 보고 퍼즐을 맞추어 나이테가 완성되도록 해요. 생태 탐구.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보여요. 나이테는 물관들이 모인 것으로 밝은색 부분은 춘재, 어두운색 부분을 추재 혹은 하재라고 해요. 이 두 부분을 합해서 한 살인 것이에요. 작은 나무가 통나무같이 굵어지는 이유는 나무의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세포 분열은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계속 쪼개져 늘어나는 것을 말해요. 생각을 키워봐요. 통나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나무로 만든 배. 통나무를 반으로 자른 장작. 통나무로 만든 집. 동물들의 쉼터. 통나무로 만든 절구와 공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